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히 아파트로 진입하고 얼마 뒤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17일 새벽 6시쯤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급히 이송되는 겁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헤어진 전 연인 30대 B씨. B씨는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60대 어머니의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안내방송을 뭐 심장지 사건이 발생했으니 외출하지 마세요라고만 나왔고요. 그냥 여자분 비명 소리 들리고 그리고 전 나가보지 않았어요. A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를 시도해 의식 없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치료 이후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